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27년 차 경력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눈밑이 꺼져 있어서 평평한 얼굴을 주소로 오신 분에 대한 얼굴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는 이와 같이 눈 아래쪽 얼굴면이 꺼져 있는 평평한 얼굴이셨는데요. 환자분 본인 말로는 앞광대 지방이식과 이마 지방이식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 거울로 자세히 여러분들의 그 앞볼 피부를 관찰하시면 발견하시겠습니다만, 이 노란 점선 원 부분의 앞볼 피부의 모공이 눈밑보다 특별히 성글고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절대로 지방이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부위는 광대살 부분인데, 이는 앞볼 피부와 광대주름, 그 말라 리가멘트라는 광대주름 유지인대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이 주름이 깊은 경우 광대주름 혹은 인디언 주름이라고 합니다. 눈 아래쪽 중안면에서 세 번째로 볼록하게 솟아오른 부분은 바로 이 눈밑지방이고요. 이는 안화 유지인데, 오비탈 리테이닝 리가멘트로 앞볼과 광대살과 구획되어져 있습니다. 즉, 마냥 평평하게만 느껴졌던 부분을 미세해부학인 유지인대를 적용하여 다시 보게 되면 이러한 세 개의 봉우리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절대 볼록하게 되면 안 되는 부위입니다. 즉, 앞광대 지방이식이나 앞볼 필러를 하여 이렇게 뭉텅이로 집어넣게 되면 성형 많이 해서 올록볼록하게 된 성게 얼굴형이 되는 것입니다. 사례자의 옆 얼굴 분석을 해보면 눈 아래부터 코 옆쪽까지의 빨간 선의 중안부 얼굴면이 귀에서 가까운 쪽, 즉 꺼져 있는 반면 꺼져 있는 중안면에 비하여 노란색의 하안면은 상대적으로 돌출이 되어 하관 돌출형으로 보이고 상안면의 이마는 가장 앞으로 나온 부위인데 이마가 동그랗게 솟아오르면 예쁠 것이라고 이마지방이식을 하게 된다면 이마면이 더욱 앞으로 나가게 되어 빨간 화살표 길이가 파란 화살표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더 짧아지게 되어 눈이 옴팡해지고 눈 밑은 더 꺼져 보이게 됩니다. 참고로 이 화살표 길이는 얼굴 깊이, facial depth입니다. 파란색의 이마 상안면부 그리고 꺼진 눈 밑에 빨간 중안면부, 그리고 중안면이 꺼져서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하관의 위치 관계에서 중안면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융기시켜야 얼굴면 균형이 맞게 되는데, 이때 이세 개의 봉우리들은 제자리에 있거나 더 꺼져야 하고, 노란 부분의 눈밑 애교살을 애교지방이식으로 도톰하게 하여주고, 하얀색 부분의 다크서클 지방이식, 그리고 빨간색 삼각형 부분의 그코옆 꺼짐, 귀족 지방식을 하여서 꺼진 눈 아랫부분의 중안부를 융기시켜줘야 하겠습니다. 이 까만 화살표의 중안부 3개의 봉우리 중에서 광대살과 앞볼살을 빼는 간단한 성형수술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아랫눈꺼풀에 있는 눈밑 지방은 눈 안쪽으로 해서 레이저로 간단하게 뺄수 있으므로,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레이저 눈밑 지방 제거술, 노란색의 애교살 지방이식술, 하얀색 부분의 다크서클 지방이식술, 빨간 삼각형의 코 옆 꺼짐 지방이식술, 이식한 지방세포가 이동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식하여 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 검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동그라미 봉우리들은 성형수술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100% 흑화되는 사악한 부위이므로 미리 싹수를 잘라 절대 도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봉우리 사이사이에 꺼진 계곡들에만 정확히 지방이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꺼진 눈 밑을 주소로 오신 환자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이 이 앞광대 지방이식을 주문하였습니다만 앞볼, 앞광대 눈밑
지방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흑화되는 부위로 절대 필러나 지방식을 넣어서는 되지 않으며 눈 밑을 디테일한 부분으로 잘게 쪼개서 미세 지방이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